네, 민족성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새로운 민족성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린다면서요, 민족성을 가지려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창조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네. 그게 이어지면 오랫동안, 먼 후손들은 그걸 민족성으로 가지게 될 수 있다. 네네네. 라는 얘기죠. 아. 근데 이미 한국인은 하나의 민족성을 창조하는 중이잖아요. 항쟁의 민족. 촛불항쟁. 네. 항쟁의 민족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방 이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면서. 네, 그러네요. 현재 거의 체질화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이어지고 나면 나중에 한국 민족은 그야말로 항쟁의 그, 항쟁을 하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도 있어요, 민족성은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 중에 고정불변, 아니요. 오랫동안 지금 갖고 있는 민족성의 뭐 대표적인 거랑 그리고 새로 좀 형성된 걸로 보여지는 그 촛불 말고 어, 저희가 좀 이해하기 더 쉬운 거 저는 없죠. 없나요? 네. 아, 아직 형성하기 좀 어렵나요? 네.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촛불이 지금은 가장 상징적인 네. 그... 아직 형성은 안 됐지만 네. 가능성이 있다. 어,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어. 근데 그 사실 촛불도 더 뿌리를 치고 들어가면 인간 중심성과 상당히 상관이 있거든요. 이미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네, 네. 그게 이어져서 발현이 이렇게 그렇죠. 된 거네요? 네, 아. 오늘날의 현대적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민족성으로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저에는. 네네.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다뤄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민족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일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우리를 알고 싶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나의 뿌리 네, 이번 뭐. 찍은 사람들 심리 제일 알고 싶으신데 아니 그것도 알고 싶겠죠.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네.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심리에서 기초한 거고 뿌리를 알고 싶죠. 우리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궁금한 거고 그게 그렇죠. 다른 네. 점도 좀 찾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과 통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네. 인간 본성이 실현된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원만하게 잘 실현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는 병든 사회고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지구인. 보편성이에요. 네. 그럼 전 지구인이 다 똑같은 사회를 만들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건전한 사회이고 그것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냐? 우리 민족성에 맞아야 돼요. 네. 민족성에 맞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국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특수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는 인간 본성의 네. 실현이 중요하다면 한국인에게는 인간 본성의 실현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성 실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할 때 제일 행복하더라. 그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민족성에 맞게. 그렇죠. 근데 굳이 민족성에 반대되는 사회를 만들면 행복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우리 민족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질주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성을 살리는 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파괴한다면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적어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민족성을 알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그 머릿말이죠. 이게 지금 민족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시로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한국인의 민족성에서 비롯된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자살공화국이라는 저서도 내셨고 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네. 지금 10대 자살률은 진짜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인지, 이게 왜 민족성이랑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만 먼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거의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화입니다. 네. 대표적인 특징이 개인 간 경쟁 체제잖아요. 각자 도생해라. 네, 각자 도생 체제.
그 전까지는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집단 경쟁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신자유주의 체제가 개인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다 개인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공동체 체제죠.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잃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다 해체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강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습격을 받은 이후에 정신 건강이 너무 나빠졌죠. 그 이후로 자살률이 높아져 취소했죠. 네. 취소했죠. 타격이 더 컸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성하고 완전 상극이에요. 반대. 제가 볼 때 완전 상극입니다.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이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 한국인들이 못 견디고 자살을 하고 또는 뭐 정신이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네. 방송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이제 조금 우리가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다음... 책 출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 할 때까지 되게 기다리실 텐데 오늘 그래도 대표적인 민족성이 뭔지 간단하게 네. 짚어주시면 제가 책에서 쓴 분석한 게 다섯 가지예요. 우리. 우리. 그다음에 인간 중심. 인간 중심. 네, 비종교. 비종교. 그 다음에 도덕. 도덕. 낙천. 이 다섯 가지로 제가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흥미로우세요? 저요? 비종교? 아, 비종교 너무 재밌겠어. 이거는 너무 궁금할 거죠.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지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 방송부터 한 편 한 편씩 내용을 짚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출간되면은 저희가 출판 기념 강연, 출판 기념회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많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거니까 네.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민족성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이 가지는 민족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이 뽑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 국민들 개돼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일매일 윤석열 얘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과학적인 방도를 수립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여러분 이름 잊지 않으셨죠? 김태형 상담소, 아 말할 때만 웃기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네, 늘 그렇듯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